친구들, 아이오. 하이요. 토이스토리가 개봉을 해서 피규어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피규어들을 보면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등장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네, 우디라는 카우보이고, 주인공 앤디가 제일 아끼는 인형. 주인공 네, 앤디.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었는데, 버즈라이트 이어가 등장하면서 최애 장난감이 바뀌어요. 그래요? 네. 원래 우디였는데 버즈라이트 이어로 바뀌어가지고 우디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게 토이스토리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우디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TV에도 막 나오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같은 파트너도 있고 할아버지도 같이 있는 이런 모든 그거의 어디 주인공급이었는데. 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어디 우디. 고쳐주는 사람도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오, 알고 계시네요. 우디 수리하는 할아버지가 와서 완전 깨끗하게 고쳐주죠. 네. 그리고 버즈 라이트이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좀 웃긴데, 자기가 장난감인 줄 몰라요. 막 진짜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요. 저도 살아있어요. 진짜로 막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버즈 라이트이어는 자신이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랑 그런 몸놀림이 좋게 이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멋진 친구죠. 옆에 여기 보핍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우디랑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네, 근데 토이스토리 4를 보면 이분이 거의 에이스, 하드캐리, 이분의 하드캐리로 토이스토리 4가 흘러갑니다. 버스 탔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외계인은 알린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그 버즈 라이트이어가 인형 뽑기 그 안에 들어가요. 거기가 우주선인 줄 알고 거기 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이 알린이 인형 뽑기 대기하고 있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갈고리 하면서 막 갈고리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3편에 가면요,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알린이 씬 스틸러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위기에 빠져있는 주인공 모두를 구해요. 갈고리로. 멋있어요. 네, 아주 멋있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 나와요. 한번 추측해볼까요? 용유생님,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걔는 밥 먹는 캐릭터예요. 밥 먹는 캐릭터. 식신, 식신. 아, 밥을 엄청 잘 먹는 캐릭터. 네, 이름은 포키입니다. 포카락이요. 포카락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군대 용어인가요? 아무튼 이거는 본이라는 극중의 주인공이 만든 장난감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네, 쓰레기통에 있는 포크를 꺼내고 막 이렇게 붙이고 눈동자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막 껌처럼 보이는 막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찰흙 비슷하게 해가지고. 리얼하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듀크 카붐. 듀크 가붐. 네, 이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 멋있는 친구예요. 네, 멋있는 친구인데,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피규어들은 선생님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가질래요. 뭐 가지고 싶어요? 저는 외계인이요. 외계인, 왜요? 눈이 세 개예요. 제일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색깔 톤도 비슷하시고. 눈이 세 개예요. 눈이 세 개면 왜 좋아요? 3D로 보일 것 같아요. 3D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물어보고 싶어요. 네,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우디를 갖고 싶어요 하면 우디 갖고 싶어요, 버즈 라이트이어 갖고 싶으면 버즈 갖고 싶어요, 이렇게 달면 추첨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명의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나겠네요.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